행복하고 편안하고 불행을 소멸하고자 하면 부처님께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불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험이 좋을까? 아직도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를 오래 하시고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하는 기도가 최고다.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최고다. 또 이런 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될 실수 중에 하나가 남 괜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괜히 태클 거는 거, 딴지 거는 거. 어느 불자님이 심묘장구다라니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대요. 젊은 보살님이. 심묘장구다라니가 엄청 좋은 기도예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스테디셀러 기도법이 심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 의상대사 아시죠? 의상대사도 심묘장구다라니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대비주. 그러니까 심묘장구다라니도 좋은 기도인데, 괜히 노보살님이 그 다라니 기도하는 보살한테 가가지고, 무슨 기도해? 예, 저 심묘장구 다란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젊은 보살이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요. 훌륭하네. 이렇게 덕담을 해줘야지. 그거 영험 없어. 맨날 심묘장구 다란이 해도 그거 아무 영험 없어. 광명진언 해, 광명진언. 괜히 그 얘기 들으니까 기도하는데 괜히 망상이 일어나더래요. 그거 아주 나쁜 업을 짓는 거예요. 그죠? 심묘장구다라니는 심묘장구다라니대로 좋고, 능엄주는 능엄주대로 좋고, 광명진언은 광명진언대로 좋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이나 불자님들 중에 내가 하는 기도만 최고다. 요런 아상, 아집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내 것만 최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다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리고 요새는 그 사람 안 나타나던데, 나도 어느 신도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그렇게 제 법문에다 댓글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광우 스님, 신도들에게 올바른 법을 전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엉터리 법을 전합니까? 이 시대는 오직 남무묘법 연화경밖에 없습니다. 남묘호란계교. 남무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그것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또 댓글 달고 다닌 사람이 있었대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만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접어두세요. 알겠죠?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천수경이 최고라 그러고,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은 능엄주가 최고라고 하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경이 최고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최고예요? 그렇죠. 부처님 법은 다 최고예요. 제가 기도가 피를 체험하신 수백 명 불자님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얘기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기도 가피를 체험하신 수백 명 불자분들의 그 생생한 기도 이야기를 보고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음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저마다 그 기도가 피를 체험하신 수백 명의 그 생생한 체험담을 들어보니까 저마다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마다 자기 가피를 체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슨 기도가 최고다라고 더 이상 따지지 말아라. 하나라도 간절하게,
하나라도 정성껏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부처님 법은 다 좋은 거예요. 단 나한테 맞는 게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것저것 기도해 보다가 가장 나한테 맞는 걸 딱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기도해가지고 가피를 체험한 게 있고, 그리고 관음기도로 가피를 체험한 적이 있고, 또 30대 때 또 한참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경 기도하고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가피를 체험한 게 있고, 또 제가 40 들어서서 법화경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법화경 서품 있죠? 법화경 1품. 법화경 서품을 거의 다 외웠어요. 통째로 외워가지고 1시간, 2시간 절하면서 그 법화경을 외우면서 절을 했거든요. 그때 또 엄청 가피 받았어요. 또 반야심경 외우면서 절을 했는데, 반야심경 열심히, 반야심경을 한글로 외우면서 절을 했는데 그때도 엄청 가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피 받은 걸 돌아봐도 관음기도에서 가피 받은 적도 있고, 아미타불 기도에서 가피 받은 적도 있고, 금강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적도 있고, 법화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적도 있고, 반야심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적도 있고, 골고루 해보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로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그런 질문하면 내가 엎어버리고 싶다고 했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간절히 하고, 대신 골고루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관음기도도 해보고, 지장기도도 해보고, 천수경도 해보고, 금강경도 해보고, 법화경도 해보세요. 하다 보면 점점 나한테 맞는 걸 발견하게 돼. 알겠죠?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골고루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셔서 부처님 불보살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체험담 수백 가지를 보고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게 다 통계를 냈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그걸 한번 싹 책으로 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게을러 터져서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가만히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패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통계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확률치잖아요. 확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패턴을 보니까, 일단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더라고요. 몸에서 더러운 거 빠져나가는 거.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피 체험하신 분들 그 체험담 몽중가피, 꿈에서 얻은 몽중가피를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소대변, 소변이나 대변, 특히 대변을 시원하게 대변을 싸는 게 근심거리, 걱정거리 하나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몸에서 더러운 벌레, 뱀이나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가는 게 몸에 병이 낫는다는 신호예요. 패턴이. 특히 벌레가 빠져나가는데 유독 또 많이 꾸신 게,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얀 벌레가 많이 빠져나간대요. 막 구더기 같은 거 있죠. 하얀 벌레, 구더기 같은 게 막 빠져나가는 꿈이, 그 꿈 꾸고 나서 몸에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면 뭔가 걱정거리가 이렇게 좀, 근심거리가 좀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고, 우리 시원하게 싸면 속이 어때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몸에서 막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가거나 막 뱀이나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가면, 뭔가 내 몸에 병이 낫는다는 신호고,
그 다음에 또 뱀이라든가 몸에 짐승 같은 거, 뱀이라든가 짐승 같은 게 빠져나가는 게 영과 빙이 있죠. 정신병이 낫는다는 또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거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체험하신 분들 몽중과필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뭐 그런 뱀이 빠져나가, 독사, 뱀이 빠져나간다거나 뭐 짐승 같은 게 빠져나간 뒤에 뭐 정신병이 나았다거나 우울증이 나았다거나 뭐 마음이 정신적으로 편안해졌다. 뭐 중2병에 걸려가지고 미친 듯이 막 지랄 발광을 하던 아들이 몸에서 뱀이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애가 갑자기 착해졌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누가 그래. 스님은 다 말해놓고 꼭 집착하지 말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은 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슨 가피라고 한다? 몽중가피라고 한다. 하여튼 기도하면서 몸에서 더러운 게, 몸에서 하여튼 안 좋은 게 빠져나가는 건 좋은 꿈이에요. 그 어느 보살님이 제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막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보살님? 하니까 저는 스님이 말씀하신 거 꿈으로 다 꿨어요. 아이고 좋으시네요 하니까 하신 말씀에, 그런데 꼭 똥을 싸도 뱃속에 뭔가 뜨끈미지근한 게 한 덩어리가 꼭 남아있대요. 그거 시원하게 싼 게 아니라 싸다가 끊긴 느낌으로 깬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싸다가 약간 끊긴 느낌으로, 아, 좀 더 싸야 되는데, 더 뽑아내야 되는데, 변비약이라도 먹어야 되나 이렇게. 그게 이제 아주 뭐가 두껍다는 거예요? 아주 업보가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보살님, 그래도 싸기는 싸지 않았냐, 시원하게는 못 쌌어도 싸기는 싸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꿈이다. 근데 더 열심히 해서 뱃속이 뻥 뚫릴 정도로, 뱃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게 싸야 된다. 그래서 저 친분이 있는 어느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하루 종일 제 법문을 들으셨대요. 하루 종일 제 법문 듣고 제 법문에서 기도가피 이야기할 때 나오던 그 절을 다 당신이 성지순례를 다녔대요. 제가 무슨 절 이야기하면 꼭 그 절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부처님께 절하고 오고 그렇게 다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성지순례할 때도 항상 차에다가 제 법문 틀어놓고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아니 자는 시간에도 제 법문 틀어놓고 잠을 잤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길을 가는데 너무나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이 어딨나 해서 저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화장실 온 사방에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더래요. 화장실 왕정이 똥 천지더래요. 똥 범벅이 돼 있어가지고 그 까치발 있죠, 까치발. 발 뒤꿈치로 까치발로 살금살금 가서 그 화장실 용변기에 이렇게 소변을 놓는데 소변이 마치 막 폭포가 쏟아지듯이 소변이 나오더래요. 야, 폭포 쏟아듯이 오줌 싸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병강세라고 하죠, 병강세. 이거 좀 스님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이제 꿈이니까 소변이 폭포가 쏟아지듯이 소변을 쏘는데 싸도 싸도 끝이 없더래요. 싸도 싸도 끝이 없는데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참 많이도 싸는구나, 이렇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더래요. 참 많이도 싸는구나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쌌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딱 느낌이, 오, 이거 광운스님 법문에서 들었던 몽중가피 아닌가? 대소변이 시원하게 싸면 좋은 꿈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암 치료가 잘 되셔가지고 지금 건강 아주 유지를 잘하면서 일상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맨날 들어도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돼요?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님, 어떤 기도가 좋아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하시는 분들은 꿈에서도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할 정도로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은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에서도 뭐 할 정도로 금강경 기도할 정도로 어떤 법화경 평생 오랫동안 법화경 사경하던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정말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종일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그렇게 법화경을 사경하고 사경하시다가 몇 년 후에 그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꾸준히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자기 이렇게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었대요. 꿈에서 법화경을 사경하다가 꿈에서 사경한 법화경 그 법화경 사경집에서 광명이 나오는 꿈을 꿨대요. 뭐가 나오는 꿈? 광명. 딱 봐도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그 자기가 꿈에서 법화경 사경하다가 법화경 사경한 공책에서 광명이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꾸고 난 이후로 점점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 이런 거 백날 부러워봤자 아무 영험 없어요. 부러우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알겠죠? 그렇게 좀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지장경 사경의 순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스님들마다 기도하는 분들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하실 때 삼귀로 시작해서 사옹서원으로 끝나야 한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삼귀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간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축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옹서원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무슨 심?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이 한마디로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깨달음의 마음.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 다 함께 나와 남이 모두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 보리심을 네 개의 문장으로 만들면 무슨 서원? 사옹서원.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옹서원을 음미해 보면 내용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옹서원을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 심이 된다?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경전에도 나오고 역대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수행을 해도 보리심을 일으킨 거와 일으키지 않은 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공덕이 더 크겠어요? 1시간 기도한 사람 공덕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10시간 기도한 사람 공덕이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10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라지 않은 것보다 잠깐
짧은 순간을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일으킨 공덕이 더 크다?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이 더 크다.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해준 거와 안 해준 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홍서원이란 표현은 안 쓰셨고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성철 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게 보리심이에요. 모든 중생이 뭐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남이 행복하기를 축원해주면 누가 더 복을 받는다? 내가 더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무엇으로 시작하고? 삼귀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축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을 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삼배를 올리고 여기 나오네요. 무엇을 한 다음? 삼귀를 한 다음 사경집을 펼치고 기본적인 축원부터 세 번 합니다. 근데 참 이 축원이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방세계에 시방세계는 모든 세계 모든 세계 시방세계 충만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세세생생 지은 죄여 모두 참회합니다. 그렇죠.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회.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죄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이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소멸하면 행복은 저절로 생긴대요. 우리가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바로 무엇에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업장, 업보에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업장 소멸. 그리고 이제 사경하는 공덕을 선망 조상과 유주 무주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유주무주 그러니까 모든 영가란 뜻이에요. 모든 영가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의 천도 그리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칩니다. 멋있죠? 이거 축원문에 잘 만든 거예요. 아울려 저의 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옵고 하는 일들이 다 순탄하여 지이다. 이렇게 축원을 올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보통 축원을 마지막에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답이 없어요. 뭐가 없다? 예, 가르치는 스님이나 기도하는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기도해보고 골고루 해보면서 여러분들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요것도 참고사항을 하면 좋다. 근데 어떤 스님은 순서를 기도할 때 마지막에 순서를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첫째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해라. 누구를 위해서 축원해라? 예, 네, 먼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축원하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 축원해라. 누구를? 가족.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하게 해주시옵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축원해라. 누구를 위해서 축원해라? 나.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하고 가족을 위해서 축원하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축원한 뒤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걸 생축이라고 해요. 무슨 축? 생축.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게 생축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를 위해서 먼저 축원한 뒤에 마지막에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건 망축이라고 해요. 무슨 축? 망축. 이 순서대로 축원해라 라고 하시는 큰 스님도 계세요. 근데 이거 너무 연연할 필요 있다 없다.
예, 없다. 이제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고정된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방법을 발견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축원을 한 다음 꼭 성취되기를 바라는 일상의 소원들을 함께 축원하십시오. 예를 들면 뭐 지장기도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시여. 관음기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가피를 내려 이 죄업중생의 업장을 녹여주시옵고 무엇 무엇 무엇이 꼭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또 개인적인 소원을 발언해라, 축원해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축원을 한 다음 개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를 세 번 염송해라 나오죠. 근데 이거는 또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큰 스님 법문에 보면 개법장 진언은 처음에 하는 거라고 나와요. 왜냐면 법장이 경전이거든요. 경전을 여는 진언. 저한테 천수경 강의 들은 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구업 진언으로 시작해서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 해가지고 뭐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패천만건 안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지막에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세 번 해준 뒤에 경전을 외우거나 사경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법장진언 같은 거는 또 여기서는 뒤에서 하라 했는데 보통 우리는 배우기에는 언제 하라라고 배웠다? 예,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해라라고 배웠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고정된 답이 있다 없다. 예, 고정된 방법이나 답이 없으니까 스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스님 우리 경전을 읽거나 경전 독송하거나 사경할 때 꼭 앞에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부터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이걸 꼭 붙여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궁금하신 적 있으셨죠? 예, 근데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불교에 또 서로 다른 방법들이 있고 또 옛날 어른 스님들이 또 법문하실 때 들어보면 옛날에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일일이 안 했대요. 그 옛날 스님들 옛날 몇십 년 전에 기도할 때는 경전을 외울 때 독송할 때 제목을 세 번 읽었대요. 제목을 몇 번? 세 번. 대신 제목 세 번 읽을 때 앞에 나무자를 붙였대요. 나무가 무슨 뜻이죠? 귀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외울 때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고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이거 안 붙였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붙여도 좋은데 고정된 답은 있다 없다. 고정된 법은 없다.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해라. 법화경 독송할 때에도 뭐만 붙이면 돼요? 나무. 그래서 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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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운 뒤에 여시아문 일시불 주왕사성 기사 굴상중 여대 비구중 12,000인구 하면서 쭉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고정된 답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턱없이 뭐 뜬금없이 말도 되지 않는 혼자만 이상한 방법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컷 관세음보살 관음기도 한 뒤에 아 광우스님이 고정된 법은 없다고 했으니까 축원문을 내 식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관세음보살 하늘에 계신 거룩한 주님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죠.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완전 이상하게만 만들지 않으면 돼요. 우쩍 한 얘기예요. 그래요. 자, 경문을 쓸 때라고 돼 있죠. 이런 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되고, 예. 쭉쭉쭉쭉쭉 하고 4페이지 밑에 보면 사경 기간 및 횟수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 없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 없고 항상 중요한 게 정성껏 쓰면 돼. 어떻게? 정성껏 하고. 어떤 분이 사경을 해야 될 때 항상 손 닦고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책상에서 원칙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일상에서 일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근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원칙에 맞춰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억해 두세요. 마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원칙대로 사경하려니까 사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꿈에서 귀신 나오는 꿈을 몇 년 동안 고생고생하다가 지장기도에서 꿈에서 제사 지내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귀신 꿈에서 벗어난 보살님 이야기 해드렸죠. 그분이 그 뒤로는 법화경 사경 열심히 하셨다 그랬죠. 그분이 법화경 사경하면서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신비한 가피를 많이 받으셔서 제가 저 불교 TV에서도 그 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냐?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방에다가 법화경 책이랑 노트를 항상 넣어놓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분이 공장을 하시거든요. 공장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거나 절에 있거나 집에 있을 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뭐 했다? 예, 시간 날 때마다 가방에서 딱 경전하고 공책을 딱 펼쳐놓고 그냥 석주를 쓰든 한 장을 쓰든 다섯 장을 쓰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사경했대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알겠죠?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실까? 부처님 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 공장 여기 책상에서 그냥 사경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처님 내 마음 알죠? I love you 뭐 이러면서 부처님은 그냥 그 중생이 그 시간이라도 쪼개서 사경하는 그 마음을 다 그냥 갸륵하게 다 꿰뚫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강박증, 강박관념을 가지고 너무 원칙을 안 따지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항상 바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저도 기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대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밖에 다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 또 제가 외부 법문을 많이 다니니까 뭐 열차 타고 다니는 시간, 또 제가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또 걸어 다니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이 다 모으고 모으면 그게 다 몇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에 저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염불을 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경전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법화경 서품을 통째로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언제 외웠겠어요? 다 열차에서 외웠어요. 전철 타고 열차 타고서 그때 외웠어요. 그때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외우고 외우고 외우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닦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 딱 때 하루에 30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정말 내 마음에 딱 집중해서 고요하게
내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면 더욱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 제1품 도리청궁 신통품에 들어갈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는 지장경 한글 사경집이고요. 그리고 김현준님이 번역하신 지장경이 되겠고, 그 집에 다른 분이 번역한 다른 지장경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번역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비슷하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 또 우리 PD님이 정성스럽게 이거 영상에 자막을 하나하나 깔아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을 하루에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신만의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